자, 64번.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 요게 중요하죠. 밑줄 치세요. 방지 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방지설 설치 면제 기준에 들어가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들어가는 거 봅시다. 어떤 게 들어가나요? 요게 들어가요. 수질오염 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면제 가능,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혹은 전량 재이용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요 세 가지 경우가 면제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수질오염이 항상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배출된다. 맞네요. 2번. 폐수처리용 등록한 자 또는 환경부장에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기관에 환경부용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한다. 맞네요. 3번. 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3번 정답. 65번 볼게요. 배출부가금 부과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고려사항.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배출기간, 배출량, 그 다음 물질 종류, 초과여부, 자가측정여부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과여부, 배출량, 물질 종류는 맞는데 배출 시점이 아니고 배출기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정답. 66번. 낚시 금지구역, 낚시 제한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이때 보면은 지금 용수의 목적, 그 다음에 오염원 현황 맞고요. 그 다음 낚시터 인근에서 쓰레기 발생량, 발생한 쓰레기 발생 현황, 처리 여건,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들어가죠. 그리고 수중생태계 현황. 근데 낚시인구지 호소 인근 인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구 현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67번. 자, 공공수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물환경 보전법상 공공수역 그러면은 요거 들어갑니다. 하천, 호소, 항만. 그러니까 하천과 호소와, 그러니까 항만 그러면 이제 해수 관련된 연안 지역, 연안해역 항만. 그다음에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예요. 그죠? 이 수로에 들어가는 게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로, 운하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상수로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68번. 자, 제5종 사업장 경우 사업장 규모별 부가계수 물어보는 거네요. 자, 우리 사업장 그러면 1종, 2종, 3종, 4종, 5종 사업장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규모가 어디가 제일 커요? 1종이 제일 큽니다. 그럼 부가계수.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1종이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크니까 부가계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얼마? 2.0이에요. 자, 여기서 내려갈 때마다 얼마씩 처음에는 마이너스 5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1.5. 여기도 마이너스 5씩. 그래서 3종이 1.0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얼마씩? 3씩, 0.3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0.7, 0.4. 5종이 그래서 얼마? 네, 0.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69번. 낚시 제한구역의 제한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찾아봅시다. 1번, 한 명당 낚싯대는 4대 이상 들면은 걸려요. 그래서 맞고요. 한 개의 낚싯대에 낚싯바늘은 5개 이상 해야 걸립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낚싯바늘에 끼워서 안 쓰고 그냥 떡박 어분을 뿌리면 물고기 더 많이 오겠죠. 그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걸린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70번 사업장 규모별 종별 구분. 자,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자, 1종은 2000 이상, 2종은 700에서 2000, 3종은요, 얼마? 200에서 700, 4종이 50에서 200, 나머지가 5종.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5,000이니까 2,000 이상이죠? 얘 1쪽 맞네요. 그 다음에 1,500이면은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700에서 2,000 사이니까 2종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다음 800이면은요? 2종. 근데 여기 3종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다음 150은 50에서 200 사이니까 4종에 들어가죠? 정답은 네, 3번이에요.